이제 갑작스런 돌발 상황 발생. 한지밭줄이 끊기면 추락한 사솔 선수. 다행히 보조 안전밧줄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는데. 끊어졌는데요? 끊어졌어요. 쭉 하고 종이가 끊어졌어요. 그때 어땠나요? 아우,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계속 웃으시면서. 아, 근데 대회 때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갖고. 아, 보통 그런 경우가 몇 번 이게 있었던 경험이 있었군요. 네, 계속 그래요. 첫 번째 시도에서 아쉽게도 끊기고만 한지밧줄.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더 튼튼한 한지밧줄을 만들기 위해 더욱 촘촘하게 한지를 꼬아서 밧줄을 만드는데. 그런데 왜 한지를 꼬면 더 튼튼해지는 것일까? 꼬아주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감기 때문에 팽이의 실 감듯이 서로 감는 힘이 생겨서 그 눌러주는 힘 때문에 마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꼬는 작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종이를 꼬면 힘을 받을 수 있는 유효 면적이 커지게 되므로 동일 직경에 꼬지 않은 종이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중량에도 꺼지지 않는다! 더욱 튼튼하게 만든 한지밧줄로 재도전에 나선 사솔 선수! 성공을 기원하며 실험을 시작하는데! 아, 내려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을 내딛고. 네. 가까이 넘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아찔한 수직벽을 내오는 사솔 선수! 엄마! 야!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원래 하던 그 운동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종이의 힘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우리 사소선 자체가 경미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막 긴장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내려오는 그걸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에서 아쉽게도 한지밧줄이 끊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 20m 높이의 수직벽을 한지밧줄로 내려오는 도전에 실패했는데. 한 발 한 발 아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가녀린 체구와는 달리 용감하게도 다시 재도전에 나선 사솔 선수. 그런 등반에 쓰는 로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지금 타서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지금 힘이 팔이도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잘 이용해서 지금 우리 사솔 선수가 완벽한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선수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나요? 이제 약 3-4m를 남겨둔 상황. 과연 무사히 하강을 해 실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모두들 마음속으로 사솔 선수를 응원하며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보는데. 하나요? 성공하나요? 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렇죠? 마지막까지 갑니다. 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m의 그 다량을 한지로 저희가 지탱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네. 종이가 이렇게 세다는 게.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저희도 이게 성공했으니까 저희 하잖아요. 네. 하지만 사솔 형이 그렇죠. 정말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이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과제와 네. 과제를 이렇게 잘 해주신 우리 네. 사솔 형을 위해서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네. 오늘 불가능한 네. 본인은 실험에 도전했는데 네.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실험도 어떠셨나요? 저는요. 정말.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종이가 이렇게 힘이 좋은지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종이의 힘을 더욱더 사용해보려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신나고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잠시 후에요. 네. 오늘 실험은 총정리가 나가니까 네. 꼭 지켜봐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가시라 세이 파파파 오늘의 사이펀 과학상식 종이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1. 삼각형 별 모양의 종이 기둥 위에 0.5kg의 책을 깎아 올렸을 때 가장 많은 책이 올라가는 모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기둥 모양의 종인데요. 무려 16권을 기록했습니다.
모양별로 각기 다른 종이의 힘을 간단한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돌발 퀴즈 정답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동화사이언스에서 어린이 과학 동화 3개월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궁금증은 우리의 정. 하루라도 실험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대한민국 공식 호기심 해결쇼. 과학실험 사이펀펀펀. 다음 주에는 맛있는 사이펀이 온다. 각종 면발의 숨은 과학을 집중 분석. 또한 번의 기상천외한 실험들을 준비했다는데 면발 배드민턴 쳐봤소? 안 쳐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면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한 사이펀. 터전이 나타났다. 자장면 밧줄 타기 대격돌. 그리고 이번 실험의 빅 이벤트, 쫄면 자장면 침대에 누워라. 과연 면발 침대는 MC들을 무사히 눕힐 수 있을까? 그 결과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